우리 시대 최고의 춤꾼 현진영. 흐린 기억 속의 그대. 현진영고 진영고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는 그이지만 그 뒤에는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 인간의 가슴 저미는 사연들이 있다. 실록 다큐멘터리 가수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 현진영의 눈물 젖은 영광. 1976년 서울 이태원 유엔 빌리지. 내가 먹었다. 빨리 해. 큰 거 데리고 와 나도. 맛있어. 얘들아! 얘들아! 현진영, 본명 허현석, 당시 나이 6살. 아니, 쟤도 누구야? 참 이상하게 생겼다. 얘들아, 유치하게 딱지치기 하지 말고 우리 춤추면서 놀자, 어? 일로 와봐. 이리 좀 볼래? 헤매! 오, 노! 야, 오케이. 에이, 뮤직 줘 봐. 매트 댄스. 오케이. 뮤직. 네. 오케이. 저는 이곳에서 어린 시절에 흑인 친구들하고 댄싱 팀을 만들어서 동네, 그러니까 동네 댄싱 팀이죠. 댄싱 팀을 만들어갖고 이쪽 동네 팀, 우리 동네 팀하고 춤싸움도 하고 아주 재밌던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께서 알아누우셔갖고 제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985년 서울 이태원. 예비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현진영의 아버지 허병찬 씨. 예비가 널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나아야 할 텐데. 전 괜찮아요. 근데 아버지 오늘 저 월급 탔거든요. 이놈아, 내가 너보고 돈 벌라고 그랬어? 어? 공부할래? 공부는 않고 이 예비의 가슴을 아프게 할 참이냐? 어서 썩 나가라 이놈아! 집에 어서 나가래도! 어서 나가 이놈아! 당장 나가 이놈아! 기특한 놈! 만 원짜리로 준비했네. 지금 극 중에 저희 아버님은 좀 코믹을 연출하기 위해서 좀 무서웠는데 사실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엄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공부를 안 하고 돈을 번다는 그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셨고 또 이렇게 제가 매번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갖다 드릴 때마다 굉장히 화를 내시고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시면서 돈을 막 집어 던지고 매도 맞은 적이 있었어요. 안무를 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일같이 업소마다 이렇게 틀리면 누가 어떻게 하냐. 좀 네가 그걸 친구가 찾아왔는데 지금. 진영 오빠 저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괜찮던데. 그래? 어. 그 사람이 눈위에 내리는 빗줄기 항상 터졌던 그 머릿결 때문에 나는 돌아서도 비오는 날이면 혼자 비를 맞을 그 사람을 못 잊어 눈물만 흘리던 내가 없는 여기 여기 잔 비가 오는데 떠나면 안 오고 안 오면 있는가 너의 젖은 맘에 나는 너의 바람이 되고 파 가랑 때문에 청춘은 빛나고 때문에 인생은 따뜻하지 먼 옛날 난 본래 그대를 생각하면서 잠 이루지 못했던 많은 밤들이 있었지 이것이 사랑이었을까 봄빛 속에 어둠을 타고 흐르는 한참 후에 알게 됐는데 민정이는 백혈병 환자였었어요. 지금 와서 보면 민정이가 제가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갖고 말을 안 하고 그냥 떠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저는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빠졌는데 그냥 이겨보려고 애를 썼죠. 그러고 가수가 돼야겠다 하는 결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인가 저한테 기회의 날이 왔습니다. 좋아. 이수만 씨, 왕년의 가수, 현재 MC 겸 음반 제작자. 아직 다듬어지지는 않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근데 너 춤 잘 춘다면서 소문이 자자하던데 춤 솜씨 보자, 오케이? 알았어. 잘하는데? 근데 어제 춤이 좀 이상하다. 폴짝발에 뛰고 정신 사납다, 야. 춤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로저래빗 댄스라는 춤. 로저래빗 댄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고치면은 토끼춤인데? 토끼춤 이후 현진영은 엉거주춤, 권투춤 등으로 춤의 종류를 넓혀가게 된다.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 받았을 때는 충분히 그 로저래빗 댄스니까 토끼춤이라는 것을 그때 추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출 수 있는 만큼의 자질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노래는 그 소리가 이제 있어서 굉장히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보다는 나중에 저도 이제 알게 됐지만은 사실 그 집안 환경이라든가 자라온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굉장히 순수하고 그런 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더 마음에 끌려서 그리고 또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걸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1990년 4월 첫 싱글 앨범 야한 여자 발표. 제가 와와라는 두 명의 댄서를 뒤에 딱 세우고 힘차게 90년 4월 달에 토요일 즐거워로 데뷔를 했어요. 그때 노래했던 게 야한 여자라는 곡인데 그 당시에 이 펑키 음악하고 랩 음악이 우리나라에 사실 없었는데 좀 너무 빨랐었던 것 같고 또 사람들 귀에 확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고
야, 진영아. 사람이 실패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일 가지고 자포자기를 해. 선생님 정말 너무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저는 운도 없고 전 정말 못난 놈이에요. 전 이 세상 살 가치도 없다고요. 야, 임마. 그런 말 하면 못 쓴다니까. 살 가치가 없다니. 넌 나보다 100배 나. 넌 눈이 크지 않냐? 내 눈을 봐라. 진짜 내가 내 눈을 봐도 안 보이더라, 진짜. 내 평생 소원이 뭔지 아냐? 내 이 두 눈으로 내 눈동자 한번 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정말 스트레스 쌓여서 못 살아, 진짜. 선생님, 기운 내세요. 인생이 지긋지긋해.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뭐 선생님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봐요. 정말? 예, 그전보다 더 잘할게요. 그래,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응? 네, 정말 잘할게요, 선생님. 근데 그거 네 인생이다. 네 인생이 남이 살아주는 거 아니야. 나 눈 작은 거 이거 내 인생이야. 응? 선배 본을 따라. 응? 네, 알겠습니다. 눈은 작지만 볼 건 다 보고 살아. 응? 아니 뭐. 1992년 2집 앨범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발표. 1992년 10월 MBC TV 여러분의 인기 가요 1위. 드디어 가요계의 정상에 오른 현진영.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당당히 일어선 그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는 그의 희망대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폭넓게 변신하여 시대를 앞서가는 가수가 될 것이다.